나무 목자를 조심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 화분 들리지 마. 나무로 된 물건 사지 마. 누구한테 봐도 오지도 마. 새 물건을 들리지 말라는 얘기야. 새 물건도 들리지 말라 했으니까 헌것도 들리면 안 되잖아. 자, 그것으로 객고가 걸리거나 만약에 뭔가가 안 좋다. 잘못하면 빙이 걸릴 수도 있고 뭐가 택배 쉬울 수도 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사려나 별생장군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달 띠벼룬새 컨텐츠인데요. 네.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토끼띠, 용띠, 뱀띠, 요 세 가지 띠를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토끼띠들 뭐 유사하려고 생각 중인가? 움직이려고 생각 중이세요? 조금 자중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내년에 기운이 좋기 때문에 굳이 올해 움직여가지고 망칠 필요는 없어요.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몇 개월만 좀 더 참았다가 내년 기운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 10월 상달에 혹시 제사가 들었나요? 정말 성심성의껏 조상님한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사 잘 지내세요. 10월달 지났다. 내년 되면 뭔가 성사될 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10월 달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용띠. 10월 달에 나무 목자를 조심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 화분 들리지 마. 나무로 된 물건 사지 마. 누구한테 봐도 오지도 마. 새 물건을 들리지 말라는 얘기야. 새 물건도 들리지 말라 했으니까 헌것도 들리면 안 되잖아. 자, 그것으로 객고가 걸리거나 만약에 뭔가가 안 좋다. 잘못하면 빙이 걸릴 수도 있고 뭐가 택배 쉬울 수도 있어요. 세목은 들리지 마세요. 쓰는 것도 받지 마세요. 특히 나무 목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병원 진짜 크게 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께 꼭 사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침대가 됐든 우리 집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장이 다 돼가지고 삐걱거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달 찾는다고 해서 큰일 안 생겨. 참아라. 10월달 무조건 참아. 10월달에는 무조건 들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들리면 안 돼. 무너져가지고 으슬거리지 않잖아. 단지 거슬릴 뿐이잖아. 그거 한 달 참아. 그거 거슬리는 걸로 액땜 하시면 돼. 아시겠죠? 뭐 자꾸 고생을 하나? 뱀띠, 와, 우노. 뭐 때문에 우노? 사람 때문에 울지 마. 좀 사랑에 실언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신가 보다. 어떡하냐. 잠시 잠깐 쓰나미가 왔다 가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배신당하고 인간 때문에 울어요. 올해는 그런 달이야. 이 달은 그런 달이야. 사람 때문에 아파라 그랬어. 근데 그게 완전한 배신은 아니니까 조금 참으린 자 세 번만 외자. 나 근데 이게 뭐 신랑이 바람 피우고 애인이 바람 피우고 그런 느낌 받았다. 느낌 받았어도 참아. 헤어질 거 아니면은 아는 척 하지 마. 끝날 것 같으면 아는 척 해. 근데 헤어진 것보다 지금 아픈 것보다 헤어짐이 더 아픈 사람은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요 달만 잘 참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자, 사람 때문에 가슴 아리하십니까? 울지 마세요. 이 달만 잘 견디세요. 요것만 잘 짚고 넘어가시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뱀띠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